이 바닥에 앉아서 먹는 음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. 그러나 영세 상인들은 딱자와 의자를 들여놓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. 이지현 기자입니다. 식탁 앞 의자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다. 뚝배기에 담긴 해장국에 고추며 김치까지 딱 한식 밥상입니다. 예전이면 온돌바닥에서 먹었을 음식이지만 이제는 옛일. 의자가 오히려 익숙한 건 편하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일찍 무릎이 안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앉으니까 다 먹도록 편하게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.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. 젊은 세대는 물론 좌식 문화가 익숙한 어르신들도 의자와 탁자를 먼저 찾습니다.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달라진 선호도에 모든 좌식 공간을 뺐더니 반응도 좋습니다. 무릎도 안 좋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, 요즘에. 상으로 바꾸고 나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좋다고, 잘 바꾸셨다고. 일하는 사람도 편해졌습니다. 음식을 나를 때 허리나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. 무엇보다 매출이 오르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. 손님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온돌로 했을 경우에는 2회전밖에 못하면은 그 입식으로 했을 때는 2.5회전 내지 3회전이 되는 거예요. 문제는 대세를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영세 업자들.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부담입니다. 자치단체가 식당에 탁자와 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이유입니다. 매출액이 적거나 영업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좀 영세한 사업장을 좀 우선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. 방바닥에 앉아 먹는 문화가 전통이긴 하지만 건강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에 식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.